날카로움 완벽히 씻어 던지면서 2분 안으로 도착을 하면서 1위, 2위, 3위까지 모두 드림팀이 가져갑니다. 좋습니다. 리키 형이 마지막 순번인 거는 엄청난 어드밴티지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뛸 수밖에 없어요. 기록을 애매하게 내면은 뒤에 리키라는 거대한 산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1등을 하려면은 무조건 뛰어야 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박재민 같은 경우에는 드림팀에서의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정말로 오늘은 근데 리키가 없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뜹니다. 그래서 더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보시죠. 동성이는 힘쓰는 걸 잘하거든요. 근데 이런 자기무 경기는 잘 못해요. 그래서 재민이를 생각해요. 출발. 자, 화이팅 재민아, 천천히. 안 뛰잖아요. 재민은 안 뛰어요. 안 뛰어요, 재민은. 딱 뒤에서 쳐주고, 그렇지. 안 뜁니다. 예, 안 뛰어요. 아, 리키가 없는 자리 최고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민. 아, 잘해요. 탄탄한 근육질의 몸매. 재민. 아우, 가볍게 뛰죠. 지금 뛰면 안 돼요. 지금 뛰면 안 돼요. 지금 뛰면 안 돼요. 지금 뛰면 안 돼요. 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왜 안 올라올까요? 자, 오케이. 어, 좋아요. 채민. 농민의 난 채민. 오, 채민 잘하네. 오, 뭐야 또. 호미거리. 아, 이거 호미거리. 기술이에요. 자, 채민이 조금만 속력을 내야 됩니다. 채민. 조금만 더 속력을 내야죠. 자, 여기 좀 위험해요.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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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그렇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침착하게,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나와버립니다. 야, 최고 기록 나오겠습니다. 자, 손 꽉 잡아야 돼요. 손 꽉 잡아! 손 꽉 잡아! 잡아! 손 꽉 잡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기록 나왔다. 1분 29초. 자,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박재민. 버튼을 누르면 최고 기록이 나오나. 어! 1등 1분 30초 박재민. 2인자 박재민. 리키가 없는 드림팀 주인이 되는 것인가. 영웅철의 기록을 가뿐히 누르고 1분 40초 64의 기록으로 현재 1위. 박재민 씨가 지금 기록이 1분 40초 64. 어, 세요. 양 팀의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웅철 선수. 뭔가요? 바로 와일드카드 부장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와일드카드 적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약에 드림팀에서 와일드카드를 받는 첫 번째 선수가 박재민 씨의 기록 1분 40초 64를 깨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재민 씨가 또 도전을 합니다. 박재민 씨의 기록이 깨지지 않는다면 박재민 씨는 도전을 안 하고 다른 분 두 분이 다음 분에게 기회를 나오시게 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체육돌의 탄생인 것인가? 장염을 첫 도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B1A4 공찬. 새로운 기록 경신을 위해 공찬이 월드카드에 도전한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여홍철 선수가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한 여홍철 선수한테 카드를 안 주고 실패를 한 공찬 씨한테 줍니까? 공찬 씨, 여홍철 선수 두 분에게 동시에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예. 공찬 씨가 나와가지고 박재민의 기록을 깨면 박재민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성공한 여홍철 선수한테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아까 너무 아쉬웠거든요, 솔직히. 네. 한 1분 50초에서 물에 빠졌기 때문에 기록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적으로 봐서는 공찬 씨가 훨씬 빠른 기록으로 끝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공찬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네. 더 팀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나오면 꼭 완주하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와일드 카드를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공찬에게 우리 시르가 응원의 한마디. 공찬! 공찬아! 오케이! 좋습니다. 기원 에이퍼의 공찬 준비 출! 공찬이 화이팅!